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5 시작한다. 2017년 새해가 밝아온 지 이제 일주가 지났죠? 촛불 민심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촛불 민심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상한 소리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무슨 말이냐고요? 촛불 민심이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라고 박근혜 씨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무슨 소리예요? 그 말은 바로 대한민국 이꼴 박근혜라는 뜻인가요? 네, 그분은 그렇게 믿고 있네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의 민심을 반역자라고 몰고 있는 거예요. 와, 지금 이 왕조시대인가요? 달력 다시 보세요. 2017년이에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박씨가 왕이었던 신라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를 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촛불 민심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촛불 민심마저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왜곡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아닌 신라시대의 사고로서 박근혜 씨를 보는 이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분들의 심리가 궁금하다는 사연 왔어요.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작년 연말에 박근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 나라에 다시 민주주의의 불씨가 살아나는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새해 들어서 불안해지는 가운데 복장까지 터지는 일이 계속 생기고 있네요. 그 일은 바로 박근혜 법률 대리인이라는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인데요. 이분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 라며 버젓이 강남 삼성동 대로에서 박근혜 지지 데모를 했어요. 지난 연말 보신각에서 열린 보수 집회 현장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주장도 했고요. 이번에는 헌재 재판에서 박근혜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박근혜를 소크라테스와 예수에 빗대며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네요. 그러면서 도적이 재발저리듯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했고요. 박사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대통령 변호식이나 한다는 사람의 인식 수준이 어쩌면 이렇게 일반 국민들의 감성과 다를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제가 다 부끄러워져요. 박근혜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박근혜의 지지율이 5% 수준까지 급락한 이 상황에서 종북 세력의 선동, 북한의 조작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분들은 정말 자기 등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무작정 종북, 북한의 지령이라며 마구잡이로 용공 조작을 하는 것 같아요. 박사님, 이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이 누구의 것이라 생각하길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씨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마치 자신이 독재자처럼 여왕 행세를 하고 또 자신과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왔고 또 살고 있잖아요. 분명 그녀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왕도 아닌 그녀를 국민은 분명히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거부한 국민을 폭도로 모는 이런 분들이 이 사회에서 그래도 지식이나 양식을 갖췄다는 변호사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분이 이전에 그 영화 변호인의 부마 사건 때 판사로서 무죄 판결을 했다는 바로 그분이라는데 어떻게 지금의 사태를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박해에 빗대며 박근혜를 훌륭한 대통령으로 그리고 국민을 우매한 수준의 민중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들이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죠? 혹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치매 상황이 된 걸까요? 사실 제가 열을 더 받는 거는 우리가 정말 우매하게도 박근혜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줬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점점 다시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이 나라에 어떤 변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예요. 저는 이번 촛불 시위에서 처음엔 정말 나라 잃은 마음이 되어 독립투사가 된 심정으로 황심소의 태극기 흔들기에도 후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태극기가 보수의 상징이라는 생각에 우리 모두가 막혀서인지 그 뜻이 확 퍼지지 못하고 만 것 같아요. 결국 박사모 같은 이상한 보수 반동의 세력이 태극기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애국이고 자신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구한다는 희한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언론이 전하는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의 소식과 태극기 사진들을 보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괴감도 들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발 답을 주세요. 헌재 판결 나올 때까지 지켜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까지 계속 촛불 시위에 나가서 헌재나 기타 정치권의 사람들에게 나름 민심의 압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될까요? 그도 아니면 그냥 각자 묵묵히 자신이 속한 곳에서 자기 맡은 역할 다하며 살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또 그도 아니면 다음 대통령을 잘 뽑기 위한 어떤 일을 찾아봐야 하는 걸까요? 박사님께서는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자기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 후보자에 대해 더 잘 평가할 수 있고 또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현재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이 대표 대선 후보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각자 가질 수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자, 오늘 사연에 대한 답변 시작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 촛불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뭐 전국적으로 뭐 200만이 모였다, 뭐 100만이 모였다, 200만이 모였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뭐 그게 뭐 분노 있을 수도 있고, 뭐 미래 더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것일 수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거기 모인 사람들의 어쨌든 언어적 표현 외에도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쨌든 그 모인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낼 수 있을까? 그런 게 가능할까? 처음에 이분들이 무슨 탄핵을 주장한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탄핵을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정치의식이 더 진화했을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 나온 사람들끼리 이 에너지와 이 힘이 어떻게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거죠. 제가 광화문에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 온 사람들이 하나의 뚜렷한 생각을 공유해가지고 모인 것이 아니라 각자 생각들이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가장 먼저 느꼈거든요. 각자 생각이 다른데 여기 나왔는데 다 구호는 동일했어요. 박근혜 사퇴라, 뭐 박근혜 하야라 라는 구호는 그때도 처음부터 그 구호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탄핵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박근혜 물러가라라는 거는 분명히 나왔어요, 처음 집회부터. 그리고 그걸 이제 뭐 진짜 사퇴라는 게 적극 사퇴냐, 뭐 점진적 퇴진이냐, 이거는 정치인들과 언론이 만든 시나리오인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촛불 집회하면서부터 그 논리가 전혀 안 먹히는 상황이 됐던 것도 되는데 정치인들한테는 먹혔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왜 이제 이야기를 드렸냐면 첫 번째 거기 참가를 했을 때 저도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얼굴 표정이나 그 이야기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동일한 감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붕괴해서 뭐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많이 왔네 뭐 이런 구경하는 입장도 있고 그랬을 때 그 이유가 뭘까를 이제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또 약간의 허탈함까지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각자 이 상황을 그대로 참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뭐 여기 뛰쳐는 나왔는데 뛰쳐나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 모으지를 못한다는 게 가장 먼저 제가 느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이거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시작한 게 꼭대구사 모임이라고 따로 시작을 했어요. 꼭대구사 미팅을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면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그 질문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요. 처음에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진짜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사람들이 이 사건의 정체가 뭐냐? 이걸 뭐라고 봐야 되냐? 그럴 때 언론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거 최순실 게이트 아니잖아요. 박근혜 게이트인데 왜 최순실 게이트를 하나요? 이런 질문부터 먼저 던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속은 것 같아요. 억울해요. 그래서 왜 속았나요?
뭐 이게 그러면 박근혜 정권의 문제인가요? 그 전에 있었던 이명박 때부터 있지 않았나요? 아니 그보다 그 전에는 아니었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저는 그 부분이 분명히 내용을 보면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걸 느끼는데 탄핵이 되는 그 주부터는 당장 나오는 이야기들이 누굴 뽑아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 새롭게 등장하는 이재명 씨 같은 이야기도 하고 현재 가장 유력한 문재인 씨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누구를 뽑을까요 할 때 이슈가 나오는 게 누구를 뽑는다라는 게 그 사람이 잘났어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폐라고 하는 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박근혜 정권이든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해서 내세웠던 사람들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맞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목소리들도 한편으로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또 나오는 게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또 대체 뭐가 바뀌면 이게 나아지는 건가요? 이 질문이 변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모임에 소위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뭐 꼭 그렇게 구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대학 교수라든지 고위공직자라든지 뭐 회사의 임원 이상의 분들 같으면 그런 모임에 죽어도 깨어나도 안 나오거든요. 체제 유지. 네. 그분들은 한국 사회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한국 사회의 이 체제를 유지하는 지식인이든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다 자기 영혼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자기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김기춘과 우병우 씨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욕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그 자리에 못 가서는 알지. 그 자리에 가서 제대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아마 지금 이 사회에 10%가 있을까요? 10%도 안 된다고 좀 봐요. 뭐 적극적으로 부역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30% 정도는 확실히 넘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적어도 기득권이라고 표현하던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거의 뭐 바뀌면 바뀌는 게 좋지 이런 입장이지 지금 이게 문제니까 이걸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져요. 그거는 정치인도 심지어 야당 정치인도 마찬가지다라고 믿어요. 이걸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기회라서 좋은 거지 내가 목숨을 걸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 제가 계속 느끼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그 변화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지금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를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가 잘 이렇게 받아 안기에는 아직도 좀 모자르다.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불은 지금 활활 타르고 장작불은 타요. 솥도 걸려 있어요. 근데 뭐 끓이고 있어요, 그러면. 몰라요. 나는 상황이라는 거야. 촛불 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박근혜 지지율 5%, 박근혜 탄핵 찬성 80%로 보여진 개개인 각자의 마음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수가 원하고 뜻을 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 아니면 적폐 청산? 아니면 복지? 아니면 부정부패 없는 사회? 이런 것들일까요? 저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집회의 양태에서 나오는 언론에서 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아 씨? 예, 작년 1년 전에 그 노동절 집회와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네. 아 이게 더 파워풀했다. 그리고 시민들이 성숙해졌다. 분위기를 자꾸 뭐 언론이든 내부에서든 뭐 부정부패 내에서도 이렇게 좀 그걸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그 시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그런 집단지성이 그렇게 그 안에서 잘 작동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 가장 핵심적인 네. 이 역할을 한 사람들은 경찰이에요. 지난번 농민들 시위할 때 경찰이 자극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 설정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경찰이 그 시위를 하는 군중을 적으로 두고 탄압을 해야 되겠다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이분은
저들을 적으로 두고 탄압을 하는 순간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뀐 거죠. 그건 또 경찰 쪽에 더 바라본 심리네.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보다는 책임을 나중에 누가 덤탱이를 쓰냐라는 부분에서 경찰은 1차적으로 사고가 나면 뭐 작년에 사고가 나서 누가 죽었다 해도 아무도 문책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번엔 사고 나면 이제 그 사람 확실히 덤탱이를 써서 문책을 받아요. 그럴 때 경찰이 살 길을 찾는 거는 가능하면 자극하지 않는 거고 가장 관리하는 거예요. 집회 양태에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집회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좀 즐기는 문화가 더 이번에도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부르는 노래라든가 글쎄 그걸 즐긴다. 진짜 어떻게 보면 언론이 참 가정스럽다라는 표현을 드는 게 선생님이 야단치면서 두들겨 패는 거를 선생님이 때리는 걸 즐긴다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즐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모인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결집하고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특정한 형태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잖아요. 그 연단에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은 뭐 감정적으로 상당히 박근혜 씨에 대해서 욕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먹힐 텐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어요? 이 사태가 뭐라고요? 하는지를 정확하게 누군가가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기를 바래요. 그거는 원래 언론이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JTBC 시청률이 그걸 올라갔던 것도 뭘 하나를 폭로해주는 것도 있지만은요. 설명해주고. 예, 설명해주고. 예, 종편에서 나와가지고 평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제대로 제정신 가진 사람이 들어도 아 이게 이랬었구나. 우리가 이게 왜 이런 희한한 짓을 쏘가 넘어갔구나. 우리가 왜 그거를 지금까지 보지 않으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종편은 종편대로 더 불을 피우고 있고 KBS나 MBC는 하나만한 소리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갈급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파파이스나 뭐 이런 게 1500만 다운로드 했다고 내한테 이야기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저는 울고 싶었어요. 이 나라가 개판이라는 게 그거는 이 박근혜가 이상한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상한 인간이 됐구나라는 거를 저도 똑같이 느끼는데 이 미친 세상에서 혼이 정상이기 참 어렵네요. 2017년 1월에도 꼭대구사 아고라는 계속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아직 우리도 그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꼭대구사 아고라는 우리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전국의 카페를 돌아다니며 대한민국 심리 독립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입니다. 1월달 첫 번째 꼭대구사 아고라인 서울 모임은 1월 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응팔에 나왔던 종각의 반줄이라는 카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모임은 매주 일요일마다 계속되며 모두 반줄에서 열립니다. 1월 11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는 꼭대구사 광교 모임이 카페벤의 광교마을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 저녁 7시에는 꼭대구사 대전 모임이 대전 중앙로역 근처의 지주주막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꼭대구사 광주 모임이 상무지구 NGO센터의 학습관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도시민 청취자들은 해당 날짜 저녁 시간을 비워놓아주세요. 각 모임 장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팟빵 댓글 게시판과 황심소 카페의 포스터를 참조해주세요. 꼭대구사 아고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보다 집중된 토론을 이어갈 것입니다.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셜록황 지메일로 보내주세요. 나는 꼭대구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뭘 기여할 수 있는가 궁금하시다고요? 새해에는 꼭대구사 모임에 친구를 데려오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 숨기지 마시고 모든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물어주세요. 또 꼭대구사를 자신의 도시에 적극적으로 초대해주세요. 저희는 제주, 창원, 목포, 울산, 원주 또는 이미 갔던 광주나 부산 등 황심소의 청취자가 부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내가 하지 마시고 눈 딱 감고 문자 한 통만 황심소 전화기로 날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 황심소를 퍼뜨려주세요. 대한민국 전 국민 심리 독립의 메시지가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이요. 황심소 활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의 지원을 받습니다. 우선 영상 편집이 가능하신 분이 필요합니다. 영상 편집이 가능하신 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그리고 황심소가 광고주도 받고 있습니다. 황심소에서도 광고를 할 수 있답니다. 수준 높은 황심소 청취자에게 광고하실 분은 연락주세요. 연락처는 sherlockwhang@g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좀 그 이성적 판단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 궁금한 게 있고 부족한 정보가 있으면 네. 사실 요즘 뭐 언론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걸 더 자기가 좀 찾아보고 거기서 충족시키는 게 더 이성적 행동인데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촛불 집회에 나간다고 해서 그 정보가 충족된다라고 보고 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거 좋은 질문이세요. 첫 번째요.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이 마치 인형과 같은 거를 주입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를 원하긴 하지만 결코 이성적인 존재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도 전혀 이성적이지 않으면서 모든 인간을 이성적이 한다고 세뇌시키면서 그 프레임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진짜 신기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성적이냐 뭐 감성에 치우치냐 저는 그거로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기본적인 동기가 뭐냐 차라리 그 질문을 던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사람들이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대통령 뽑을 때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뽑으면 안 속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잘못 뽑은 거는 약간 이성적이지 않은 말이 안 통하는 세뇌된 노인층이 많이 뽑아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년층 투표 늘리자고 마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이성적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욕망이나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를 알아야겠네요. 그래서 황심소에서 계속 네 욕망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사람들이 혼자서 이게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있고요. 뛰쳐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체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보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불이야 하면 사람들이 혼자 있다가 뛰쳐나올 때 불을 피하려고 뛰쳐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왜 뛰쳐나갔냐 하면 지금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고 뛰쳐나가는 거야. 그랬을 때 야 뭐야 이렇게 물으면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에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TV나 뭐 뉴스를 듣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웃어 넘겨야 될지 울어야 될지 내가 화를 내면 이게 화를 내는 게 맞는 건지 확인하러 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확인하러 나갔다. 네.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죠. 그게 좀 더 한국인의 약간 특성인 것 같기도 해요. 한국 사람들은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다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개인적인 불안이거나 개인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상황일 때는 혼자 있고 싶어요. 두려움을 느끼는데. 근데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을 때 그게 개인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모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안 수준에 따라서 집단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뚜렷한 양극단의 모습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사람들이 지 혼자 그걸 판단하기 쉽지 않으니까 사실 뭐 미국 문화나 서양 문화 같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광장에서 수십만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서 외치기보다는 지 동네에서 10명 20명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타운 미팅 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우리 대표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거 탄핵을 시킬래 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주로 잘 쓰는 방법이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때 공동체라는 것이 존재하는 사회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은 공동체가 무너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국가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교수님, 그 반대로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보면 어떤 걸 해석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그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꼭대구사 모임을 따로 한 겁니다. 처음에 집회할 때 촛불 시위를 한다고 했을 때 촛불을 들기는 한데 이 촛불이 가진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촛불을 시위를 한 것 자체는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들한테는 효선임 미선이를 추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세월호도 촛불을 하긴 했지만은 그게 다 추모고 약한 자들이 이 강한 자들에게 뭔가 선처를 바라거나 또는 죽은 사람에 대한 명복을 바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더 들기 때문에 이거는 참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 노예들의 합창 같은 그 분위기가 넣어서 전 그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몇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분들이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상당히 반응이 다르더라고. 허구, 이게 뭐야, 이건 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나갈 때는요. 아니, 또 지금 이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놓고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이건 나라를 이상한 인간한테 넘긴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건 우리나라가 지금 빼앗긴 상황이니까 찾아야 된다. 그래서 태극기를 나눠줘가지고 이 국가 공동체 위기가 왔다라는 걸 우리 공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태극기를 한 2,000개를 사가지고 가서 나눠줬어요. 근데 그때 한 10만 명이 넘었는데 2,000개가 아무 표시가 안 났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저 생각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박사모나 이상한 애들이 태극기를 자기들 상징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뭐 나라를 잃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나라의 가장 큰 상징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지금 초래를 해버린 거거든. 이래 되면 우리는 엄청난 지금 과제를 가지게 돼요. 다음에 뭐 어차피 박근혜 정권이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1년 지나면 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태극기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지금 어떤 의미가 돼요? 저는 그래서 2,000개가 안 돼서 좋다 그럼 내가 2만 개를 하겠다 해서 황심수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2만 개를 모금을 해가지고요. 2만 개를 구했어요. 2만 개를 이 조립회가 나눠주려면요. 그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태극기 이야기가 나왔기에 이참에 황심수 태극기 흔들기 운동에 후원하고 동참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려요. 비록 박사모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 보수라고 주장하지만 황심소가 태극기를 나눠줄 때 혹시 태극기를 떨어뜨리거나 하면 얼른 줍고 굉장히 귀하게 태극기를 대했거든요. 그런데 애국 보수단체에서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이 애국 보수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만요. 교수님 그러면 지금은 어느 상태로 와 있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확인하려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진화를 지금 해왔다고? 네, 볼까요?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또다시 불안인가요? 네, 또다시 불안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무작정 기다려야 되나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들이 꼭대구사 모임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꼭대구사 모임에서 사람들이 훨씬 더 말을 많이 하기 쉽게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그게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장을 하기 시작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된 것 같아요. 단순히 촛불을 쥐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믿을 수 있나요? 라는 거 뭐 헌재를 더 압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더 빠르게 액션을 취해야 된다. 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걸 계속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도 있고 이 특정한 정치 지도자를 더 부각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또 정치권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이제는 조금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양화됐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나온 어떤 그런 일정 부분의 분노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한 정보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다양성
다양한 아니죠. 것들. 지금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을 한다라는 거 사퇴를 요구했는데 탄핵이 됐는데 이거를 사퇴한 거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요. 전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있는 상황 자체를 다르게 보는 상황 때문에 지금 일어난 거죠. 그런데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 아주 아바타 역할을 잘해주시고 계시니까 아 이건 전혀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구나라는 상황을 느끼게 돼서 어떤 양상이 될지 그거는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 될 건가, 어쩌면 사람들이 감정이 폭발하는 상황이 될 건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가면 좀 더 폭발 양상으로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를 가지고 폭발하는 거로 볼 거냐에 달린 문제일 것 같거든요. 아. 그 부분이 지금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신호를 기다리는 대중들이기 때문에 그 대중들에게 누가 어떤 신호를 줄 거냐를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신호를 기다리는 어떤 신호를 줄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은 국회는 못 줘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과격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상당히 약해요. 촛불 광장 얘기하면서 네. 직접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권력을 위임해서 뭐 대의민주주의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러니 뭐 사람들이 민중이 직접 뭐 일어나서 뭔가를 견인하고 해낸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거는 1차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라는 거는 지금 꼭대구선 모임을 하면서 제가 느끼기 시작한 게 아, 지금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마치 투표를 통해서 심판합시다든지 투표를 통해서 누군가를 뽑아서 우리를 대표한다라는 거에 대한 게 별로 이제 설득력이 없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지금 무엇보다도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은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라서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맡기면 저 사람들이 잘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그 생각이 깨지는 게 지금 아주 뚜렷하게 깨진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다 라는 생각은 이제 확실하게 한 게 되니까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서는 대통령 뭐 잠룡급 사람이 그 이야기하는 걸 하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모임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 후보급인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할 게 있는 게 없잖아요. 허걱. 이거 진짜 재밌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참 훌륭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허수아비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나라. 아무것도 안 해도 나라가 잘 굴러갔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외신들도 촛불 시위를 많이 이렇게 분석하고 주목을 하면서 이렇게 썰을 봤는데 네.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뭔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너진 공동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지역 공동체라든가 특히 대의민주주의가 작동을 더 못해서 이런 건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또 한국적 특색 다른 요소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사실 이 부분이 공적인 이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올거나이즈 하는 것도 뭐 시민단체가 참여했다지만은 수없이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운동 조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경우 미국도 뭐 자원봉사 활동도 많고 또 특정한 선거에 캠페인을 할 때는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반정부 활동이잖아요. 반정부 활동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외국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렇네요. 미국 같으면 어느 대통령이 지지율이 5%가 됐고 본인이 탄핵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 뻔뻔하게 있겠어요. 그리고 세계 어느 대통령이 아니 박근혜 씨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대통령을 지낼 수 있었던 그 왕조가 아닌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요 여왕을 모시는 왕조면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을 가진 아주 특이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사례를 이야기하라면 대체 뭐 그런 나라 좀 찾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사람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했고 뭐 하늘에 맹세코 자기는 안 그런다는 등 뭐 장을 지진다는데 이런 게 그 반대의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걸 국민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저 사람들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답답함 내지는 그런 지금 하소연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현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하소연하면 제가 이제 조금 뭔가 공감하고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약간 가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집단 상담에서 일어나는 상당히 뚜렷한 활동이니까 그럼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욕망을 표출하고 있고 욕망이 현재 어떻게 충족이 되고 있고 충족을 더 잘 시키려면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투사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1월달부터는 지금 각 분들이 이야기하는 데에서 당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욕망이 뭐고 그 욕망은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투사되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씨에 대한 대중의 심리를 제가 10년 이상 탐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해서 대학에서 잘리고 나니까 진짜 신기하다. 세상. 아까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무의미한 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나름대로 상당히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고 그 경험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순전히 우리한테 달린 문제지 외국의 전문가가 그게 한마디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지금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 재미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박근혜가 내려오면 다 해결이 될까요? 혹은 대통령이 바뀌면 다 해결이 될까요? 박근혜 덕분에 눈이 번쩍 떠진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황심소에서도 이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하고자 대선 주자들 이미지 분석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황심소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 황심소에서는 2017년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 이렇게 3명의 정치인에 대해서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시점에서 대중이 각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와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실체는 뭐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후보의 성공적인 대선 전략은 뭐가 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황심소의 새로운 대선 주자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에 후원을 통해서 동참해주세요. 잠룡 한 명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는 1,000만 원, 잠룡 3명을 분석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연구비가 예상됩니다. 만원씩 3,000명의 청취자께서 동참해주신다면 황심소는 1월 말까지 본 연구를 완료하여 국민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00만 원이 후원된다면 황심소는 청취자 투표를 통해서 제4의 잠룡을 선별한 후에 분석할 것입니다. 결과는 이후 황심소 팟캐스트와 꼭대구사 아고라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59명의 청취자께서 후원을 해주셨으며 이를 통해서 세 후보 중 한 명의 한쪽 팔과 한쪽 다리만큼의 이미지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 후원 링크를 통해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일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럼 황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대해주세요. 교수님, 이제 어쨌든 뭐 촛불은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뭐 잦아들게 돼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에너지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해소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심리학자로서 사람들의 어쨌든 욕망, 에너지가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에 대한 뭐 MB 정부 말기부터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 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런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누고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 그분들이 상당히 잘 돼야지라는 당위적인 이야기나 그런 소망은 이야기하지만 조금 술 한잔 들어가고 하면 상당히 미래를 암울하게 보셨어요. 암울하죠. 예, 맞습니다. 길이 없다. 지금 이 상태로는 길이 없고. 그러면서 항상 하는 일, 누가 와도 어떻게 될 수가 없다. 다 여당 쪽이고 또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뭐 웬만한 대기업에 잘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전 진짜 울고 싶었어요. 이 똑똑하신 분들이 이 나라에 대해 전혀 희망을 안 가진다. 또 기대도 없다. 근데 그분들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나쁘면 나쁠수록 더 그분들이 가진 자산은 더 늘어나고 더 좋아요. 그분 자녀분들도 뭐 전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을 거예요. 저도 아니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희망의 증거를 발견하기는 참 힘들었거든요. 지난 4년은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인정하게 됐고, 작년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거의 막판에 자살하는 심정으로 박근혜 이미지 조사한 거를 신동아에 원고를 넘겼어요. 사실은 그게 4.13 총선이 나면서부터, 아,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구나. 그리고 상황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빠지더라도 사람들이 진짜 바꾸고 싶은 열망은 밑바닥에 숨어 있었구나.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는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다시 확인을 했어요. 정치권은 심지어는 뭐 질 수 있는 퇴진 운운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 그 상황에서 저는 몇십만 명이 뛰쳐나와서 바로 탄핵을 이야기하고 즉각 사퇴를 이야기할 때, 그래 이게 내 마음인데 이게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는구나. 자, 그랬을 때 그냥 사퇴하고 물러나면 바로 거기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나라에 나는 살고 있구나를 느낀 거예요. 차라리 전문가라는 사람, 기존에 역할을 해왔던 사람한테 기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사회에서의 전문가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거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전문가인 척하고 헌정 질서가 어쩌고 무슨 조건했으니 이래야 되고 이런 적은, 야, 저 인간들이 끝까지 사기 쳐먹고 있네. 그건 언론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라는 인간, 정치인들 마찬가지고, 공무원이라는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국민의 명령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그때 하는 게 훨씬 이 나라는 더 잘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 나라가 더 힘들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더 잘 살게 되는 기득권,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일까 싶었지만 우리는 분명 더 나은 사회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기대해야 할 대상은 어떤 정치인도 아니고 또 전문가도 아니며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저 PD는 김기춘 같은 캐릭터에 좀 관심이. 아, 그래요? 네. 제가 그거 분석해가지고 오늘 어디 보내줬는데 그걸. 아, 그거. 김기춘에 대해서요? 예. 김기춘 씨의 성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이제 제가 WPI 그 성격 패턴을 보면 리얼리스트라고 그래요. 리얼리스트는 자기가 남들에게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있는 성향 아닌가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항상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출세와 성공이에요. 보상인가요? 아니죠. 자기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는 남들한테 그렇게 보인다는 거고, 본인이 진짜 원하는 거는 출세와 성공이에요. 그건 인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 그걸 인정 욕구라고 이야기하면 상당히 인정이 가슴 아파요. 왜냐면 인정 욕구는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거든. 저도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정 욕구라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알아주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 나의 개성, 이런 걸 가지고 알아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이런 지위에 있어, 내가 이런 권력이 있어, 이런 걸로 가지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가장 삶의 핵심 동력은 본인이 착하지만은 윗사람으로부터 또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인정받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으로. 그렇죠. 좋게 이야기하면 쓸모 네. 있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그냥 무슨 짓이든 다 한다는 거죠. 왜? 그분이 인정하면 잘했어. 똥개처럼 이제 잘했어. 이러고 먹이 주면 그거 받다가 좋아하고. 제가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제가 최순실 씨를 정말 모릅니다. 판단은 하나요? 내가 이 행위가 사실 나쁜 짓이다, 뭐 좋은 행위다는 판단을 하고 그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아예 안 하고 나는 그냥 위에 사람이 시키면 나는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럴 때 이제 이 질문 진짜 제가 많이 받거든요. 판단은 당연히 하죠. 근데 판단의 기준이 다르죠. 판단의 중요한 거는 기준이에요. 그 법 하시는 분들이 재미있는 게 정의 이야기하면서 이 네, 저울. 예, 저울을 이야기하잖아요. 저울의 가장 핵심은요. 기준점이 뭐냐라는 것을 명확히 할 때 저울이 작동을 하는데 기준점이 없는 상황에서 저울을 쏘면요. 그 저울은 사기를 치는 가장 좋은 도구거든요. 대한민국의 법은 기준점이 없는 법이에요. 왜 대한민국 법이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그저 기준점이 없다는 거는 이그 기준점은 법은 권력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뜻에서 왜 우리 법을 왜 유권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훌륭한 공무원들이 법조항을 이야기하면서 유권 해석인데 해석을 누가 하냐면 지들이 해요. 이렇게 되면요. 그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기춘 씨와 우병우 씨를 미워해요. 그분들이 우리 주위에 보는 여러분 회사의 임원분들이고 또 다음에 사장 되실 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어쩌면 나도 까딱 잘못하면 우리 애를 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거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말로 키우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남을 도우고 친구하고 잘 지내고 이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배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어른 말 잘 듣고 회사 가면 위에 상사 말 잘 듣고 모범생 그렇죠 그게 문제 네. 모범생이라고 네. 표현하죠 우병우 씨도 네. 김기춘 씨도 정말 모범생이었잖아요 네. 한국 사회 우리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말 잘 듣고 수능적이고 사람들은 그런 그러니까 다 김기춘 씨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해왔고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네. 다 용인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권력을 잡은 놈에 대한 시기도 있지만 종 뭐랄까 인정, 존경, 그렇죠. 동경, 동경, 아 동경, 진짜 동경이죠. 이 부러움 내지는 나도 저기에 어떻게 하면 연줄을 엮어서 거기에 끼일 수 있을까? 그거를 저는 사적 사회라고 그래요.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할 때 한국 사회는 사적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씨가 어떻게 발탁됐어요? 장모하고 최순실이 친했대. 박근혜 정권은요. 사적 형태로 인간 공적인 것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를 징글징글하게 잘 보여줬는데 이미 그거의 기본을 MB 정권에서 너무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MB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이 나라가 공적 시스템이라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민들은 그거를 아주 뭐 기꺼이 수용했잖아요. 이중적인 모습이 겉으로는 공적 사회를 지향하는 이야기를 하고 철저하게 사적인 사회를 만드는 행태가 되니까 그러면 항상 청산을 부르시잖아요. 청산을 얘기하는데 청산이 없는 거야. 이 원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쨌든 일소, 청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청산이 없었기 때문에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청산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저는 이제 지난 몇 년을 지내면 확실히 배웠어요. 어떤 놈을 죽이고 싶으면 평소에 그 인간하고 잘 지내고 그 인간이 가장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때 뒤에서 그냥 콕 찔러가지고 순식간에 죽여야 된다. 잔인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청산을 해야 돼요. 청산을 진짜 할 생각이 있으면.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청산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개인의 공과를 정확히 따져서?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청산하면 안 돼요. 겉으로 청산을 하게 되면 청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를 시켜줘요. 합리화. 왜? 어차피 그런 작용을 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쟤는 왜
1년형을 받았어. 쟤는 10년형을 받고 내가 어떻게 2년형이야. 이렇게 되기 시작하고요. 누구도 인정 안 해요. 그래 되면. 근데 우리는 그걸 아주 매번 하거든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는 청산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 최순실은 허약한 약자 코스프레가 오늘의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마스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측은하게 보였지만 그 역시도 약자 코스프레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국조특위를 통해 무엇을 밝혀내고 있나요? 모릅니다. 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혹은 국민들 열받아서 정치 혐오 만들려고 국조특위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무슨 기준으로 청산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적당한 타협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서로 적당한 수준에서 연피해주고 좋게 좋게. 네.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최민식 씨나 네.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그게 우리 아버지 세대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보고 난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느끼더라고요. 대부분. 네. 그게 우리가 그 시대와 단절이 아니고 아 우리 아버지들이 저런 역경 속에 살아왔고. 그렇죠. 그래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가네 아버지 저 행동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어떤 정서를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김기춘이든 박근혜든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쭉 그 다큐나 뭔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연민을 먼저 하게 될 것 같은 걱정이 약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좋은 지적이 있어요. 왜 연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요 본인이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를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게 사실 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우리 부모 세대도 겪었네. 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됐지?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았던 대로 나도 살 수밖에 없겠구나. 자기 합리화, 자기 위로와 위안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뭐랄까 단절이 아니고 약간 유대감도 느낌이. 그럼요, 그럼요. 그런 게 무서운 것 같다. 그럴 생각하니까. 때, 예,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조금 다르게 또 표현하면요. 나는 최소한 저렇게 나쁘게 살지는 않았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만 그런 거 아니잖아. 이런 방식으로도 자기 그쵸. 위로를 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게 노예 심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노예가 옆집 노예가 자기보다 조금 더 고생하는 걸 보면서 그래 역시 우리 집이 살만해. 네.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주인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위안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번 촛불 집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고 행동하고 그런 모습들이 약간 노예의 심리에서 조금 주인의 심리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건가요? 그렇죠. 주인의 심리는 뭔지는 아예 모르고요. 내가 노예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이제 예. 의문을 품는 거고요. 예. 제가 노예처럼 사는 건가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네, 주인인 줄 알고. 그래서 쏘갔네요. 라고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주인이 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순실이었네요. 속았다는 배신감이 상당히 그런 게 제일 많았죠, 사실. 그러냐.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젠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다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람들이 박근혜한테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이 촛불 시위에 나온 사람들 숫자만큼 다른데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박근혜의 분노하는 가장 이유가 큰 게 뭔가. 뭐 그게 정유라 이대 입학시킨 건가 아니면 순실이를 앞장서가지고 재벌들 삥 뜯은 건가 아니면 세월호 때 딴짓하고 지냈던 건가 뭐 그거는 각각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큼 다양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분노한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를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데 얘기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다단계 사기를 당한 사람이 네가 어떻게 해서 사기 당했냐 그거 이야기 들으면 말도 안 된다는 사람 왜 모르겠니.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문제는 우리한테 있었다라는 걸 인정 못한다. 그거를 인정을 하면 진짜 이제 멘붕 상태가 오니까 일단은 계속 온갖 이야기를 다 해야 돼. 그리고 정치인은 결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정치인들은 사실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지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야당일수록 더욱더 이야기를 못해요. 그 상황에 있었는데 너는 왜 그러면 전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는 왜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쏘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적폐청산에 대한 갈급함이 더 강한 이슈로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7년 적폐다 그러는데 그걸 7년 적폐로 하던 40년 적폐로 하던 일제 36년을 넘가하는 적폐가 해방 이후에 저는 그대로 쌓였고 그거는 일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분명한 적이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지난 40년 동안 쌓인 적폐를 만든 사람들은요 적이라고 두기에는 참 힘든 이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체 문제가 뭐고 적이 뭔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5대 뭐 적폐해가지고 재벌, 검찰, 언론, 뭐 교육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언론을 어떻게 바꾸실 텐데요. 그랬더니 7대 뭐 공중파 YTN부터 제가 KBS 들어갑니다. 뭐 이런 데 부장급 이상 간부들은 다 잘라! 그럼 그게 적폐가 해소가 될까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가진 문제가 그만큼 힘들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 적폐를 해소하는 거는 일단 적을 정해놓고 죽인 데 살린다 그걸 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표현하고 그래서 사실은 소통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MB 때나 이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에서 소통이라는 거를 너무 왜곡해서 사용을 해. 소통이라는 거는 그냥 내 생각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서로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살자 이게 소통인데 아닌 거 아니라고 그러고 긴급기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계속 이상하게 꾸미고 이상하게 왜곡해서 하고 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 이거는 결국에 뭐 어차피 당하는 사람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박근혜 안 뽑았어요. 나는 이명박도 안 뽑았다고요. 그쪽으로는 표도 한 번 안 던졌어요. 나는 그냥 걔들 열심히 욕하고 내가 지지하고 싶은 사람한테 투표했다고요. 그런데 결국 우리 잘못이란 걸 인정해야 한다니요? 차라리 이명박군에 찍은 사람들이랑 나라를 쪼개서 따로 살아요. 이런 마음이 드실 것도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명박군 해가 단순히 투표만으로 선택되었기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일까요?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사회의 팽배한 가치이고 그런 것들이 용인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우리 차라리 내 욕망을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 어때요?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줄 건가요? 증세 없는 복지를 해주신다고요? 이러지 말고 나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걸 가능하게 해줄 사람인지 물어보자고요. 당신의 욕망을 집요하게 물어보는 방송. 그래서 다시는 속지 않고 내 삶에 또 이 사회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